친구 부자, 인맥 부자, ENFP 핵 인싸녀. 29 여자, 7년 차 치과 위생사. 월 수입은 평균 300만 원, 고정 지출은 140만 원 정도. 카드값은 기본 250만 원. 카드값이 많이 나와요. 돈만큼 탈탈 털어 다 쓰는 스타일로 작년에 풀옵션 빵빵한 새 차를 사면서 언니 돈으로 선결제. 언니에게 매달 50만 원씩 갚는 중. 현재 자산 내일 채움 1,300만 원, 연금보험 850만 원, 현금 100만 원, 주식에 물린 300만 원 해서 총 2,500만 원. 특히 친구가 너무 많은 ENFP로 모임 주최하는 걸 좋아하는 핵 인싸녀. 통장은 비었지만 약속은 언제나 가득 차 있음. 목표, 언니에게 빌린 자동차 값이 1,700만 원 남았는데 내년까지 다 갚은 후에 독립도 꿈꾸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 어울리며 돈 쓰는 게 행복한 저,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친구도 많고 모임도 많고 약속도 많은 ENFP 핵인싸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뭐 혈액형 물어보는 시대에 갔잖아요. 네. 만나면 아이세요, 이세요? 네. 일단은 MBTI 어떻게 묻죠. 되세요? 많이 물어보는데. 딱 보이죠? 가비 씨는 거의 이의 백승 같은데. 네, 저는 이렇게 걸어다니는 ENFP. ENFP. 네. 지금 사연 주신 분과 똑같은.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해해요. 이분이 지금 급한 해결 과제가 있습니다. 자동차예요. 자동차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1,700만 원 남았다고 그랬죠. 맞아요. 저희 멘토님, 김경필 멘토님이 그랬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걸어 다녀라 그랬어요. 맞아요. 월급이 300, 고정 지출 140, 카드값 250이면 그럼 지금 지출만 390이에요. 추경 들어가야 돼, 추경. 4천 땡겼는데. 뭐 핵인싸가 되는 거 너무 좋죠. 그러나 이분 이렇게 살면 거덧납니다. 돈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살펴보죠. 고정 지출비가 쭉쭉 나갑니다. 10만 원 주택 청약, 8만 340원 종합보험, 19,600원 운전자보험, 56,700원 손해보험, 13만 원 개인연금, 27만 원 청년 내일채움 공제, 좋다. 3만 원 치과 3만 원. 16기 동기 5명 모임, 처음 다녔던 치과의 입사 동기 모임, 2016년 입사라서 16기 모임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동팸. 동팸은 뭐예요? 고딩 친구 3명 모임. 공주 동학사 글램핑의 추억을 빌려 동학사 패밀리 줄여서 동팸. 그래서 동팸. 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8만 원. 요것은 가족 생활비. 아, 생활비. 우리 집은 칠공주가 있는 아산의 소문난 딸부잣집. 딸들 아직 모두가 미혼. 7명이 다. 너무 좋다. 넷째 딸이요? 너무 신기해. 딸 다섯이 제가 막내인데 네. 잘할 때는 몰랐어요. 어때요? 큰 언니가 너무 부족해. 더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요? 네. 어떻게 돼요, 가족이? 저는 외동이에요. 외동. 아, 외롭다. 지금 너무 텐데, 네. 저는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 게 있어요. 키보드를 사고 싶어. 그러면 키보드를 내가 사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거 다 해, 3일 동안. 이거 재미있게 놀리고 싶어요. 박윤진 씨 가능합니다. 아니요. 키보드 사주면 3일. 3일 정도. 한 명 더 따라 들어가도 되나? 항상 아내랑 같이 가. 86,100원 인터넷 쇼핑. 아이 쇼핑 중 올해 입을 만한 겨울옷 구매. 니트 2개, 기본티 1개. 이런 거는 뭐 평생 입죠? 12월 세일이라 아이 쇼핑 중 구매. 마스카라 1개, 애교살 메이커 1개, 아이섀도우 3개. 아니 이제 이분이 계속 아이 쇼핑 하는데 사실 아이 쇼핑은 구경 가는 게 사실 아이 쇼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아이 쇼핑이 아이 제품을 그냥 진짜 아이를 맞네요. 위한 쇼핑. 네, 아이 제품 맞네요. 쇼핑을 했어요. 네. 퇴근 후 치과 진료실 4인방 F4와 회식. 뭐야? 천안에 있는 신불당동 분위기 있는 술집으로 고고. 나는 F 모임의 맏언니 F1으로 직장 내 회식 주동자. 내가 빠지는 회식은 있을 수 없다. 아, 소원이다. 소원이다. 회식을 좀 주도하는 편이에요. 회식하자 오늘 뭐 이런 느낌. 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회식하자 회식하자 이런 거 좋아하고 술 먹자 이런 것도 좋아하고. 똑같아. 똑같아. 네, 네, 좋아해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저럴 때 우리 아이들은 아, 왜 또 저래? 왜 저래? 왜 회식하자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야, 나 안 갈 거야. 나 빠질 거야. 입구에 잠깐 앉았다가 갈 거야. 아, 나는 어차피 외투 다 벗어놓고 들어갔다가 잠깐 인사하고 나올 거야. 가방 놔두고 가잖아. 네, 그렇군. 서운한 것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아예 안 부르니까. 그래, 서운하다니까요. 나중에 사진 쓱 올라오는 거 보면 뭐 랍스터 같은 거 먹으면 랍스터 먹을 거면 좀 얘기라도 좀 하고 가지 그랬냐. 그래. 서운해하고. 네. 그래, 맛있는 거 먹으면 네 생각 나니까 가자고 하는 거지. 아유, 안 가. 회식 안 가. 자,
어찌됐거나 F4 1차가 아쉬워서 2차 가셨고요. 2차를 가셨네. 같은 날 아직 회식 끝나지 않았습니다. 3차의 정석은 노래방이나 코로나 때문에 못 가니까 물회 먹으러 감. 먹다 보니 맛있어서 오징어회 추가. 바로 요거. 아우 맛있겠네. 아, 야 이거 1차 느낌인데. 맛있겠다. 네. 이게 지금 3차까지 갔잖아요. 이게 바로 좀비 소비입니다. 아 뭐죠? 끝난 줄 알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는 거야. 다시 일어나서 이동하고 또 2차 끝나죠 또 가고. 죽지 않는 소비. 중앙지구 K가 새 차 뽑았다고 해서 드라이브 고고. 축하 기념으로 내가 밥을 샀음. 드디어 친구 K까지 왔어요. 친구는 아이인 것 같은데. 친구 아이야. 여기 좀 봐 그러면 이제 아이고. 밥은 대개는 가자고 한 사람이 사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초대한 사람이. 근데 누가 샀어요? 본인이 샀어요. 본인이 샀어요 밥을. 아니, 차는 친구 K가 뽑았고 밥은 본인이 산 거예요. 야 돈을 많이 쓰시네요. 네. 선물 가게 내 취향 저격 편지지 5개 구매. 아. 친구들 생일에는 마음을 가득 담은 편지를 써주고 있음. 아우 그런 건 너무 좋아요. 감성이라는 건 껌종이나 이런 데서 쏘면 뭔가 얘가 껌씹다 내 생각이 나서 줬구나 이런 그런 감성들 있잖아요. 야 껌종이는 진짜. 낙엽에 쓴 적 없어요 낙엽에? 낙엽이요? 플라타나 쓴 거야 이런 거 입이 네. 이만해요 입이. 예 네. 잔뜩 쓸 수 있겠네요. 잔뜩 쓸 수 있죠. 일요일날 저녁 7시 25분에 3,600원 펜에 들어갈 잉크 구매 매일 일기를 쓰면서 닦고 하는 사람? 나야 나! 닦고가 뭐야? 닦고? 다이어리 꾸미기! 아~ 지금 사진이 있네요 이렇게. 아 다이어리 사진도 넣고. 네. 저런 건 좋다. 50부터 해야지. 저런 건 괜찮아요? 50부터 네? 해야지. 저런 건 괜찮아요? 네, 50부터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아, 모임 스케줄이 아, 나는 일인 줄 알았어. 이 정도면은 나중에 닌겔 맞습니다. 과로로 쓰러져요. 저 정도 스케줄이면. 그러니까 이분 백수가 아니에요. 직장인이잖아요. 직장인 다 네. 하면서 저걸 다 스케줄을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소은 씨 저거보다 약속 더 많죠. 거의 중첩되지 않는 모임만 한 8개가 있었거든요. 365일이 너무 아파. 그래서 누가 성훈이 씨 공천 받은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치하는 줄 알고.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다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뭐 출마하는 줄 근데 진짜 혹시 나중에 정치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일도 없어요. 서울 사는 중학교 친구 H가 이사했다고 해서 제끼리 선물로 휴지 등 생필품 기프티콘으로 보냄. 2년 전 서울살이에 지쳐 고향에 내려왔던 이 친구를 일주일에 5일 이상 만나며 내가 먹여 살렸음. 같이 있으면 그저 편하고 좋은 특별한 친구. 그런 친구 있어요 진짜. 아유, 아무것도 근데, 안 해도. 내가 보니까 이 친구가 약속도 많지만 친구들 잘 챙기네요. 그러네. 퇴근 후 고등학교 친구 K와 우삼겹 쭈꾸미 볶음 먹으러 고고. 맛있겠다. 중학교 K 친구는 따로 있었고요. 예? 그 친구는 이제 세차 뽑은 친구고 이번에는 고등학교 친구 K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K예요. 다른 예. K. 이 친구는 이제 어느 날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쳤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멱살잡이하고 연락처를 받은 후에 매일 톡으로 수다를 떠는 친구예요. 매일 톡으로 수다 떠는 특별한 친구가 된 게 난 너무 신기해요. 특히 오랜만에 봤는데. 저는 제가 이거는 진짜 여담인데 합정동 쪽에 운전을 네.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차선 반대편에 저쪽에 제 중학교 동창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보였어요? 상숙이가, 남상숙이. 근데 상숙아! 남상숙! 누가 쳐다보든지 말든지. 너무 반가워가지고. 상숙한테 상숙이가 못 들었나 봐요. 막 가더라고. 그래서 아 상숙이 어떡하지? 그래서 상숙이가 일로 들어갔는데? 그 옆에 제가 타고 있었어요. 아, 너 있었니? 너 있었어? 아 상숙이 찾으려고 김숙이가 타고 있었어요. 너 있었어? 상숙아, 김숙아, 상숙아 이렇게 된 거네. 제가 약속 때문에 빨리 양화대교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분이 피턴을 두 번 하면서 상숙이를 찾아야 된다고 계속 돌고 상숙이 찾아야 된다고. 그때 상숙이는 어디 차 뒤에 이렇게 숨어서 아, 왜 저래? 27년 만에 웬일이야? 그래서 그때 소은 씨가 수가 너 아까 얼굴 봤지? 어 나 봤어. 상숙이 보면 나한테 연락해라. 그래서 제가 한동안 거기 합정동만 가면 상숙이를 내가 찾고 있어. 상숙이 어디 갔어? 여기 상숙이. 상숙이. 퇴근 후에 치과 데스크 쌤 제이와 저녁 먹고 신청 다른 사람입니다. 자, 다른 분이에요. 예. 자, 8살 차이가 나지만 서로 고민을 들어주는 찐친. 아까는 특별한 친구, 차를 샀던 친구는 좋은 특별한 친구, 여기는 고민을 들어주는 찐친. 찐친. 이렇게 됩니다. 참... 치과에 다니신 분들이 너무 단 거 드신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환자들한테는 단 거 드시지 마세요. 케이크 드시지 마세요. 저거 너무 달아 보이는데요. 아 그렇네.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 그렇네. 이건 괜한 소비인 거예요. 네. 네.
데스크쌤 제이와 헤어진 후 화장도 그쵸. 착장도 마음에 드는 날인데 그냥 들어가기 아쉬워서 네. 진료실 F4 중에 F3를 불러서 맥주 한 잔 내가 불렀으니 내가 쏜다! 이게 뭐야? 내 착장과 화장이 마음에 들어서 집에 안 들어가고 있다고요? 사실 근데 이복장이면 빨리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복장으로 귀여운데 왜? 갈 수 있는데요 이 일주일 동안 등장한 모임이 총 4개예요? 일주일 지금 딱 지인들 만나서 쓴 돈이 네? 52만 3,100원입니다 일주일 이거 돈 모아야 되는데 모임이 많으면 돈은 안 모임 아, 네. 제가 걸어다니는 ENFP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분을 보니까 저랑은 좀 달라요 오늘 가서 다시 검사를 저는 좀 뒤쳤어요 벌써 아니 그러니까 가기가 지쳤어 좀 겸손해지네요 이런 ENFP도 있구나 네. 큰 돈이 나갑니다 210,43,100원 단위가 보태땡 베네땡에서 와 명품 2021년 버킷리스트 나에게 예쁜 백 사주기 아, 흠만 아, 먹고 아, 근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야, 200만 원대예요 와, 셀프 생일 겸 버킷리스트 실천 겸 3개월 할부 고고고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과 지갑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약간 옛날에 마이마이 사이즈 그래서 네, 카세트 네, 백인가 네. 보죠? 뭐요? 마이마이 선생님 뭐요? 그런 유물을 마이마이. 얘기할 때는 유물 소개를 좀 해주셔야죠 마이마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제는 나오 출시되지 않는 브랜드인데 카세트를 넣고 옆구리 차고 이제 이렇게 들어서 아, 그 세대예요? 네 터치 바이 터치 연마하 연마소 자 12월 13일 월요일 9시 25분에 21,240원 자 새로운 친구가 나와요 대전에서 자취하는 친구 Y에게 김장김치를 주고 싶어서 김치통을 구매 후 직접 배달 Y는 초중고 동창 나는 엄마를 친구는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냈을 때 서로 의지가 많이 됐던 특별한 친구 초중고 동창에다가 이렇게 또 같이 이제 막 부모님 먼저 떠나보내고 이러면서 같이 슬픔을 나눴던 친구이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저 얘기 안 할게요 맞아, 예. 맞아. 서로 챙길 건 챙겨야지 맞아 맞아 자 그리고 다음 날 8시 50분에 50만 원 계좌이체 첫째 언니에게 착값 갚음 아 그거 50만 원 들어가는 거 이제 매달 50만 원씩 갚고 있죠 1700 중에 50만 원 받고 1650 남았어요 한참 많이 남았고요. 수요일 날 10시 40분 32,000원 카카땡페이 응? 진료실 F4 연말 모임에서 교환한 선물 구매 F4 나오네요. 만 원의 선물이었지만 조금 오버해서 핸드폰 구매 왜 굳이 만 원인데 왜 굳이 32,000원짜리를 이게 만 원 선물도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규정에 벗어나는데요 규정에서 어긋나요 이거 지금 뭐 오버된 겁니다 이런 소비들이 지금 다 깎아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은 모양입니다 예. 팔찌 같은 거 나눠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네. 16일 목요일 9시 7분 4,900원 병원. 아침에 일어나니 편도에 입병 생겨 병원 방문. 이분 나보는 것 같아. 이게 입병이라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져 피곤해서 맞아요. 생기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입병이 거의 항상 있어요. 그게 혓바늘도 자주 돋고 입병도 잘 돋거든요. 근데 이분 보세요. 지금 간 게 한두 군데 아니에요. 지금 대전 친구 만났죠. 생길만해요. 예, 아산도 갔고, 부여도 갔었고, 부여도 가고, 강진 갔다가, 네, 뭐 친구 차 뽑아서 천안도 갔었고, 뭐 많이 갔어요. 네. 이거 내년에 떨어지지. 충남 도지사님보다 더 많이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의 충청도를 거의 누비입니다 지금. 네, 지금 이분 차 뽑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제가 거의 한 10만 킬로 뛰었을 거예요 지금. 17일 5시 12분 53,500원 카카땡페이. 중학교 친구 피 생일 선물로 힙한 브랜드의 방향제 플렉스. 자, 또 다른 사람이에요. 4시 26분 6,910원 카카땡페이. 고등학교 친구 K 생일에 공주 주얼리 선물. 배우 한소희가 해서 유명해졌는데 내가 먼저 샀음. 아니요, 장난감 목걸이랑 귀걸이 어렸을 있잖아요. 때 우리 문방구에서 사는 귀걸이 네네. 같은 거 귀걸이 목걸이. 예. 나 저거 선물 준 사람 이해가 안 가던데. 저게 다시 유행했었거든요, 잠깐. 저거 약간 세일러분 목걸이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완구. 아, 저게 유행했구나. 김신영 씨가 생일날 예. 요술봉을 보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보면서 매기는 건가? 그래서 한동안 그걸 들고 놀았어요. 네네. 소리도 나고 막 이런 건데. 네네. 아, 이렇게 유행이군요. 네네. 유행이에요. 자 그리고 18일 토요일 10시 24분에 5만 원 진료실 F4 중 F2의 생일이라 접시와 그릇 선물 전부터 갖고 싶어하던 브랜드 잘 기억해줬다가 사줬음 19일 일요일 9시 39분 9,900원 카카땡페이 치과 데스크쌤과 톡하던 중
프로필에 있는 썸네 아기가 귀여워서 뭐라도 주고 싶은 마음에 쿠키 선물. 아유 잘했네 여러분은. 착해 착해. 아니 지금 뭐 여기 선물 주간이에요? 선물 왜 이렇게 많이 해? 그러게 12월이라 그런가요? 네. 자, 69,000원 카카오페이 대학 친구 모임. 호박죽 친구 D가 캐리어 살 건데 골라달라고 해서 보다가 친구 생일 선물로 미리 사줌. 늘 함께 여행 가는 친구라서 의미 있는 선물. 와. 아니 친구가 이제 골라달라고 했는데 골라만 주면 되지 왜 또 네. 이걸 결제를 냈냐고요. 희한하네요. 호박죽은 네. 대학 친구 6명이 만든 모임이에요. 네.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저 네? 6명. 뒤로 호박씩 가면서 온갖 재밌는 일 다 하자라는 의미에서 술파 3명, 그다음에 안술파 3명으로 나눠서 만나고 있고요. 나는 안술파. 이건 또 놀랍다. 술파구나. 이렇게 인싼데 안술파예요? 아, 술을 안 먹는 술을 안 먹으면서 그렇게 회식과 모임을 맞네. 좋아하는 와 어, 대단하네 진짜 예. 자 일주일 돼요? 동안 7명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주변에 선물 비용을 쓴 돈이 얼마예요? 24만 2,550원입니다 야. 일주일 동안? 자 이분처럼 이제 네. 만나는 사람도 많고 책임 사람도 너무 많이 있는 분들은 아주 이제 거덜나겠어. 그래서 이제 인맥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아 진짜? 전화번호 교환합시다 하면 그게 바로 또 연동되니까 네네. 다이어트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다 챙길 수가 없거든요. 그만 좀 물어보고. 예. 제가 봤을 때 송은 씨 한 1,000명 이상 되죠? 3,000개 있습니다. 전화번호. 아이고야. 제 와이프한테도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아... 나 궁금해. 연락 좀 하라고 해요. 아니 왜냐면은 그때 한 번 봤는데 너무 성격도 좋고 영진이보다 훨씬 얘기도 잘 통해요 저랑. 그리고 물레동 가면 항상 영진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친구는 야 뭐하니 나와라 같이 먹을래? 뭐 이렇게 하고 어떻게 싶어요. 어떻게 하다가 소은 씨랑 제가 친해졌을까요? 자 12월 22일로 넘어가 볼게요. 수요일인데요. 6시 30분에 10만 원이 입금됩니다. 응? 계좌 위치. 뭐예요? 고딩 친구 모임 동팸 대전에서 미리 생일 파티. 아, 두 명이 현금으로 돈을... 5만 원씩 쏴줌. 아 생일 선물이? 아 이분이 26일이 생일이라 그랬거든요. 아, 그러니까 미리 2만 원씩 받은 거예요. 아, 아 귀엽다. 그런 경우 많아요. 그런 경우 많아요. 아, 돈으로 보내는 거. 네네네. 근데 모아요. 친구들끼리 모아서 조금 더 큰 돈을 만들어서 주죠. 그치. 네. 그러면 그치 그치. 맞아. 자 그리고 나서 8만 원 동팸과 생일 파티 한 비용. 3명에서 N분의 1, 8만 원이 나갔어요. 목요일날 1시 10분에 1,500원. 중학교 친구 S와 조촐하게 생파하고 영화 봤음. 두 번째 생파네요. 어? 생파를? 어? 동팸 한 팀 있었고 지금 네. 중학교 친구 S팀 따로 있어요. 있었고 예. 두 번째 생파. 자 그리고 가족들과 생파가 또 이어지네요. 세 번째 생파. 아, 35,000원 족발집. 가족들이 한 거네. 내 생일이니까 내가 족발 샀음. 다들 사진 안 찍는 걸 안 좋아해서 셀카만 찍은. 본인이 직접 케이크 되네요. 아, 너무 이해해요. 이건 이해해요. 저 마음 이해해요. 이해해요, 네, 이해해요. 네, 네, 네. 웃기고 싶어요. 아, 이렇게? 네, 네. 가족들은 다 아이인가 봐. 사진을 같이 안 찍는다잖아. 혼자만 저렇게 찍기로 어려워. 반대쪽에 지금 70주잖아요? 네. 70명이 다 이러고 있는 거 혹시라도 걸릴까 봐. 걸릴까 봐, 나올까 봐. 그러네. 대학 친구를 만났어요. L을 만났어요, L. 아, 다른 친구 또? 약속으로 급히 나오느라 방정리를 못해서 다섯째 동생에게 청소 부탁하고 심부름비 쏨. 아, 2만 원이 그거구나. 근데 이거 동생 많고 가족 많잖아요. 네. 그럼 이런 거 가능해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니까. 진짜. 제가 진짜 이거 하고 싶어요. 박영진 씨 가능해요. 아, 네. 청소 가능합니다. 네. 스팀까지 가능해, 스팀 청소. 스팀 청소 가능합니다. 깔끔하게 살균까지. 그냥 됐어요, 방금. 만날 필요도 없어요. 테이블에 올려놓고 가세요, 그냥. 2만 원, 2만 원. 2만 원만 쓰고 올려놓고 가면 됩니다. 네. 3시 31분에 2만 원. 또 뭐예요? 자주 만나는 친구이자 호박죽의 안술파 멤버, 친구 L과 생파 겸 데이트. 아, 생파 네 번째 멋있어요. 생파가 이루어집니다. 아, 네 번째? 네. 아니, 무슨. 자, 안 끝났어? 네. 아니, 생일을 올림픽처럼 하시네요. 자, 12월 26일이 됩니다. 61만 원 입금됐어요. 계좌 위치. 생일 선물로 현금 받은 거 입금. 아, 입금. 가족 6명으로부터 18만 원. 우와. 16기 동기 모임에서 8만 원. 와. 대학 선배 G가 준 5만 원 등등. 요즘 다 돈을 선물로 받은 축하금을 모아서 입금. 야, 이거는 또 가족이 많으니까 쌍목을가 61만 원이야. 목돈 되네요, 이게. 어지간한 건 지금 다 살 수 있어요. 진짜. 저는 사실 돈으로 받는 선물은 싫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진짜 제가 급할 때 아니면은 저는 그냥 선물 받고 싶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꽃다발 받을래요? 5만 원 받을래요? 5만 원이요. 그리고 31일 금요일 3시 16분 43,900원 식당 오후 반차를 내고 호박죽 안술파 3인과 연말 파티 모임. 아~ SNS에서 검색한 유명 음식점 방문. 아니,
호박죽이 6명인데 이 안에서도 유닛 활동을 하네. 유닛이 있어요. 유닛. 유닛 활동을 해. 슬퍼 아이들처럼. 생파는 아니고 네. 이제는 생일이 지나면서 네. 연말 파티로 이어집니다. 아, 오버랩 됐어요. 예, 오버랩 됐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 날 8시 19분에 43,700원 아이스크림 샵 편의점 안슬파 멤버들과 한 해의 마지막 파티를 위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와 감성 숫자 초 아~ 구매해서 아지트인 우리 집으로 고고고 신나는 연말 파티로 아, 마무리. 자, 이번 네. 생일이 12월 26일이었습니다. 근데 22일부터가 생일 파티를 시작해가지고 생파만 5번이고요. 네. 연말 파티까지 6번의 파티가 있었습니다. 자, 일단 총액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네,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얼마를 썼어요? 엄청 쓴 것 같은데. 이번 달 12월 달에 532만 5,253원. 이거? 뭐야? 너무 오버됐잖아요. 앞에 얘기랑 너무 다르잖아요. 영수증 한 달 동안 등장한 모임의 개수만 8개. 영수증에 등장한 사람이 총 47명. 와. 아, 그렇게 많았어요? 동팸 3명, 네. 16기 5명, 가족 8명, F4 4명, 호박도 6명, 동네 친구 6명에, 종빈 친구 DKHPS, 동빈 친구 K, 대학 친구 JPLG, 초등부 친구 Y, 치과에 데스크쌤, 직장인, 원장님, 친구 동생. 와. 아니, 무슨 영화 크레딧 보는 것 같지? 아, 이거 지금 우리 학교는 뭐다 학생이 더 많이 나와. 거기에 나오는 학생보다. 47명이면 여기에 스태프들 다 포함해도 정말. 못 진짜.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단합니다. 47명이 나오셨구나. 그렇게 해서 가장 큰 지출은 가방을 사서 좀 200만 원 넘는 소비가 센네요. 있고요. 명품백 세트. 고정 지출이 147만 1,980원이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쓴 돈이 83만 2,320원. 지인 선물로 쓴 돈이 꽤 돼요. 36만 2,750원입니다. 만 원씩만 쳐도. 와우. 영수증 보다가 지치긴 처음이에요. 아. 제가 첫 주에 그냥 내려놨거든요. 근데 가비가 둘째 주에 내려놓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분 영수증에 등장하는 등장인물 숫자는 예. 거의 삼국지 수준인 것 같아요. 너무 많아. 정말 이분이 식사나 술자리나 모임과 같은 데 사용한 비용이 이번 달에 169만 원입니다. 아, 네. 소득 대비 56%인데요. 이제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 마이너스가 232만 원이 났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렇게 많이 났어요? 마이너스 230. 근데 사실은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어, 뭐죠? 자, 이게 뭐냐면 이분의 네. 사용하는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요. 네. 언니한테 돈 빌려서 풀옵션 차를 딱 샀어요. 질렀어요.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많이 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카푸어의 스멜이 좀 조금씩 올라오는 아, 맞네요. 느낌이 좀 난다. 아,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에게 백 사주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네. 버킷리스트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버킷리스트라는 건 오랫동안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바로 214만 원짜리 가방을 딱 질러버리거든요. 아. 꾸준히 몇 년 그렇죠, 모아서 뭘 노력을 드디어 산 한다든지. 가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죠. 없어. 그냥 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의 소비는 너무 폭력적이에요. 폭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과격합니다. 예, 너무 과격해요.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두드려 맞은 느낌이었네. 네. 네. 모든 게 문제라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이분의 자소서를 한번 잘 들여다보면 네. 언니에게 빌린 돈 1,700만 원 내년까지 갚고 그다음에 독립도 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과 어울리는 이런 행복한 생활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네. 이분이 이게 목표가 아니고요. 이게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아, 환상이죠. 환상이다. 그래서 목표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하나 내놔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차를 좀 팔겠다든지 아니면 친구를 좀 덜 만나겠다든지 이런 걸 각오하더라도 내 목표를 가겠다 해야 되는데 다 취할 것만 원하네요. 다 막 가질 것만. 예. 자,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 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돼. 현실 가능성이 없어요. 네. 예. 그러면 이분은 일단 독립이 또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보면 어때요? 독립은 어떻습니까? 돈이 더 나가요. 독립을 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비용을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보통 월세 한 50만 원 들어갑니다. 싼 가방을 그리고 관리비 10만 원. 거기에 생활비 20만 원, 식비도 아꼈을 때 30만 원인데 이게 작게 잡으면은 그래도 110만 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나가거든요. 아하. 지금 아까 가계부를 보면 부모님이랑 살면서 비용이 그래도 지출을 많이 막았는데 그쵸, 그쵸. 먹는 거랑... 이게 더해지게 되면 한 달에 이제 손해나는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되는 여기 거죠. 여기 플러스 110만 원이라고 예.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보면서 답답함을 느껴가지고 이거는 영수증 역사상 대수술을 해야 된다. 대수술. 대수술.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대수술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네. 기본적으로 솔루션을 목표가 과연 타당한가를 먼저 점검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500만 원 가지고 독립? 그거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차를 빨리 갚겠다. 마음은 굉장히 훌륭한데 이렇게 막연하게 목표를 잡을 게 아니라 3년 동안 노력해서 뭐 예를 들면 7천만 원 만들어서 독립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금액이라든지 기간을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실적인 게 있어요. 일단 목표를 좀 새로 만들어야 되겠죠. 자 우선은 이분한테 시급한 거는 차의 빚을 갚는 것도 뭐 되게 중요하지만 차를 파는 게 시급할 것 같아요. 아 힘들 텐데. 차를 좀 파는 게 시급하다. 근데 만약 이거를 양보할 수 없다면 최소한 독립을 좀 연기하고 모임을 하여튼 뭐 완전히 안 할 수는 없겠죠. 네. 조금 줄이는 쪽으로 가서 지금 부모님께서 고정비를 좀 보조를 해주고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소득의 50%는 저축을 해야 됩니다. 아... 최소한 150만 원 정도. 어떤 저축을 하느냐는 이분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50%는 무조건 모아야 된다. KBS 조이